대학 3,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이노베이션, 그 중에 키친입니다. 키친은 주방이죠. 주방인데 요거는 기존에는 주방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설명들이 쭉 나올 텐데 이 주방 역시도 이것도 상위 스플입니다. 키친이라는 상위 스플 내에 하위 스플로서 요 다양한 프로덕션 제품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키친 교육도시의 주방이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죠. 일단 우리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도시에서 AI 교육도시죠. 그렇죠? 제주 교육도시에서 가정에는 주방이 없습니다. 주방이 없다. 그죠? 모든 식사 호텔과 마찬가지죠. 그죠? 호텔처럼 식사는 배송이 되든가 배달이 되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달이 되든가 아니면은 가슴 없든가 이렇게 하는데 지사하는 주방이 없, 지사용 주방이 없습니다. 지사용 주방이 없다. 식사는 가능하겠죠. 집에서. 그죠? 이렇게 됐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주방이 필요한 데가 있죠. 뭐냐니까 교육도시 시민들, 그죠? 시민들 학생을 포함하는 겁니다. 시민들의 식사를 하루 세 끼 도시가 공급하잖아요. 공급한다. 그러면은 도시의 주방 시설이 필요하겠죠. 시설이 필요. 그 도시의 주방 시설을 정의하는 데가 키친 수풀입니다. 이 수풀에서 도시의 주방을 우리가 다 정의할 거예요. 주방에 필요한 것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설비가 필요하겠죠. 주방 설비, 설비가 필요하고 주방 설비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 밥솥 같은 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릇류도 필요하겠고 그리고 뭐 기타 주방 가전이 필요하고 맞아.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수립하는 게 키친 모듈입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느냐니까 원칙 첫 번째는 친환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주방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 에너지원도 마찬가지 에너지원은 친환경 에너지원 원천이라고 하면은 뭐 바람이라든가 뭐 파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조달해서 요런 것들 밥솥이나 주방 가전을 운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방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주방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가 될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많은 종류의 어떤 가전도 개발을 해야 되고 밥솥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요 주방 키친 수풀에서 제어하고 그러니까 키친 수풀 자체가 이거는 상위 수풀입니다. 이거는 상위 수풀로서 그 아래 여러 개의 하위 스풀을 가지게 되죠. 하위 스풀들 중에서 밥솥도 있고 그릇도 있고 주방 가전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원칙에 맞춰서 이걸 식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동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조리 과정을 자동화할 것인가? 조리 과정의 자동화. 조리뿐만 아니라 배식 과정도 자동화시켜야겠죠. 그리고 다양한 AI 기술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AI 기술 한다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떤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AI 모듈로 다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민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식단을 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추천하는 것이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추천하는 것이나 알고리즘은 동일합니다. 넷플릭스 의 영화 추천 알고리즘이나 혹은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의 상품 추천 알고리즘이나 우리 AI 도시 주방에서 식사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나 똑같습니다. 동일하다. 마찬가지 AI 기술에 대한 코딩 경험이 있어야지 여기에 키친 부분에 참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설비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 보면 코딩 실습에서 밑에 프로덕션 파트가 따로 있어요. 맨 밑에 있죠 아마. 여기에서 보면은 밥솥이죠. 밥솥도 있고 그리고 키친 유텐실에서 주방용품들
것도 있고 여기서 별도로 또 다룰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상위 수풀이 지금 우리 이노베이션의 요 뭐예요? 기친 모듈입니다.